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했는데. 왜 그런 말까지 표현했어야 됐을까? 약장수라는 표현이라든지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교통 문제를 본인께서는 해결하고 있다고 하셨지만 그것도 풀리지 않은 채로 이곳으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막말 정치는 광진구에서만큼은 발을 내딛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신환 후보님께 오히려 묻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저와 진보당 박대희 후보는 서울 광진구에서부터 윤석열 정권 심판을 염원하는 국민의 뜻을 모아내기 위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뤄냈습니다. 이번 4.10 총선은 민주진보 진영의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입니다. 국민의 더 나은 삶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이번 총선 결과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집권 후 2년은 무능과 독선으로 실정을 반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민주 진보 진영의 총선 승리로 윤석열 정권의 독선을 멈추고 무능을 견제할 방어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광진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민주진보진영의 대통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박대희 후보님과 꽤나 오랫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서로 다른 정당에 있지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그리고 오신환 후보에 맞서서 반드시 광진을 해서 승리를 거머쥐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의 이견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의 이 자리가 있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오신환 후보를 이겨낼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저희 민주진보진영이 더 많은 사람들이 손을 맞잡는 것이 일단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결국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독선에 힘들어하고 있는 국민들을 대신해서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유능한 민주당의 모습, 또 후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의 또 숙제인 것 같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른 정치적 이념과 지향점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로지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기 위한 그 목표 하나로 모여들고 있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들은 모이는가라고 손가락질할 시간이 있으면 오히려 지난 2년이라는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진보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이견을 표출하고 하기도 했던 사람들조차도 같이 손을 잡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고 정권에 대한 심판 여론이 굉장히 뜨겁게 올라오고 있다는 걸 느껴야 하는 시기가 오히려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걸 다 조율하고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아서 일단 광진을 안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많은 사람들이 손을 잡게 만들어야겠다 하는 일념 하나로 계속 노력들을 해왔고 오늘 그 결실을 맺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신환 후보님께 오히려 묻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의견을 낸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그리고 주가 조작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현재 과일값이 너무 비싸서 사치품이 돼버렸다라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는데 이 경제를 살려내려면 결국 대통령께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런 대통령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수 있는 것인지 늘 광진을 지역에서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들어봤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한 걸 본 적이 없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 의견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우리 정치가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 막말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신환 후보님께서는 이미 재선을 지냈던 활동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막말 정치의 효과가 어떤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평소에 쓰지 않는 단어라고 믿고 싶은데 왜 그런 말까지 표현했어야 됐을까? 그것이 국민들이 보기에 여야가 건강하게 경쟁하는 것은 괜찮은데 약장수라는 표현이라든지 그런 것은 굉장히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은 드리겠고요. 다만 서로의 공약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질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통 문제를 본인께서는 해결하겠다고 하셨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악에서조차도 가장 주민들이 첫 번째 그 수건 사업으로 여겼었던 게 경전철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풀리지 않은 채로 이곳으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거 전력들에 대한 주민들의 의문증도 있다는 의구심이 있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의 메가 교통 허브를 만들겠다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터미널 현대화 사업 그것은 이미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하철 2호선 사업은 현재 얼마 전에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국철 1호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나 도시철도에 해당되는 2호선은 현재 그 근거법이 없는 상황이어서 그 법 개정을 제가 22대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1호 법안으로 내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뭐가 약장수고 뭐가 뻥인지조차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정책으로 서로 경쟁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막말 정치는 광진구에서만큼은 발을 내딛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